오늘 어떤 간증 사이 사고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나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동참하시고 사역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라고 성령님의 존재를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에 관한 또 기록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40일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은 주님 제발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제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너에게 너를 뒤따를 더보실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일 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죠.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성령님께서는 열심히 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참 성령님이 임하셔서 참 불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혼자 자기만의 언어로서 하나님께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내가 정신적인 지주로 여겼던 친정아버지께서 62세에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친정어머니는 올해 몇 달 전에 백수를 누르시고 백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친정아버지는 나의 뒤를 잘 밀어주시고 내 조각 작품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나의 정신적 지주이시는 아버지를 잃고 또 고난이 닥쳐오고 버림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인간은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참 누가 돈을 몇 푼 주면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라, 그 사람 떠나라, 그 사람 욕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원수의 손에 매수당해서 다 가장 친했던 수십 년의 친구들도 다 원수에 매수당하면은 다 등을 돌리고 욕하고 떠나간 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난 그 하나님은 참으로 그 감동의 눈물이죠. 나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미 처녀 시절에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해서 10년 정도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냥 멍하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베란다에 흔들러 자리에 앉아서는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도 저 눈 맞고 누워 계시겠구나. 그리고 슬픔에 쌓여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시련과 고난 그런 고통이 참 어려웠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벌을 양 벌을 차가운 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서 슬퍼서 분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도가 더 뜨거워요. 아주 뜨거운 눈물이 왜 뜨거운 눈물이라 했는지를 그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요. 성령님이 임해서 흐르는 눈물은 끝도 없이 턱 밑으로 흐르는데 온 옷을 다 적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으신 걸 내가 봤어요. 흰 옷자락도 보고.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했는데 훗날 내가 신학을 하고 나서 그때 그 방언이 주님 내게 오시도다. 주님 내게 오셨도다. 주님 내게 오셨도다를 수만 번 수천 번 하는데 혀를 내 자신이 제어할 수 없었어요. 수습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멍청하게 내 주님이 내게 오셨도다를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내 히브리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내 입에서 미디안 말라 그것을 끝도 없이 미디안 말라를 끝도 없이 계속 하는데 내 혀를 중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될 때 모두 찾아와서 아첨하지만 다 떠나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참 보호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뒤부터는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교회 기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기도굴로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를 한 두 시간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흰 손과 흰 옷을 입은 흰 손만 보여요. 흰 손하고 금주전자가 마치 아이들을 그 동화 속에 그 램프 저기 알라딘 램프처럼 생긴 그 금주전자가 허공에서 떠서 흰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전자가 내 정수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내 정수리에다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물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물이 내 정수리를 타고 어깨를 타더니 내 팔뚝으로 팔뚝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영으로 이렇게 팔뚝을 보니까 팔뚝이 반짝반짝 이렇게 니스치랑처럼 번들번들해요. 빛이 나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신학했던 동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그러면서 그 성령의 기름인 걸 그때 이제 훗날 평시도 때 그 당했던 그런 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신학을 하면서 아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신학 동기 하나 한 사람이 동기가 내 앞으로 오더니 자기 머리 안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무슨 난소냐 그러고 내가 거절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냥 내가 그 상상도 못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 이면의 것을 전부 나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사람이 왜 그 병이 들었고 지금 병든 사람의 환부 속에가 마귀 사탄이 갉아먹고 장기를 갉아먹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은 대성전에 수요 예배인가 저녁 예배 때요. 그래서 미리 이제 나는 한두 시간 먼저 가서 기도를 먼저 하려고 또 제일 앞줄에 갔는데 어떤 90승쯤 된 노인이
권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빈 성전에.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가장 중앙에 좋은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그 옆에 가서 앉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 권사님이 나를 딱 돌아다 보시면서 에,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도사님이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면 능력자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게 보이고 병든 사람이 무슨 죄인지 또 질병이 그 사람을 어디를 파먹고 있고 이런지 흰빛을 던지면 그게 다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아 이런 걸 능력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 능력이 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뭐 60년 동안을 예, 기도를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자기 자녀들 5명 중에서 목사가 2명이고 뭐 전도사에다가 권사에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또 박사 의학 박사 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기름을 부은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든지 어떤 하찮은 뭐 평신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지 성령이 임해 있는지를 보면 그치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을 참 잘하는데 은혜가 없다. 아, 저 사람 빈 깡통이구나.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의 지식이 박식하고 훌륭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인 장본인이지 않아요. 그런 제목이 더 우습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갖다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 아들로서 신성 모욕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이 바로 신성 모욕죄예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을 뿐인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대성전에서 만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아 내가 천국 계단에서 황금 계단에서 저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을 봤을 때 다른 영이 열린 사람이 동시에 함께 본다는 그때 알았어요. 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 하나시니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천국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저 황금 계단에 서 계신 저기 황금 옷을 입은 저 꼭대기 서 있는 분을 항시 저 사람이 뭘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철야예배에서 그 강대사 목사님이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목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지금 앞에 저 황금계단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무릎 앞에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그건 내가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거 저 목사님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은 영이 하나시니 다 보는구나. 다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니 내가 본 것을 다른 그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신 자들이 다 똑같이 본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 성경 속에서 엘리사 큰 종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 수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꾸 자기 집 앞으로 언제나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남편한테 상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위에서 우리 방에 하나 달아드려서 피곤할 때마다 쉬어가실 수 있는 방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종 엘리사를 직청수로 공개했더니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주고 또 참 그 성경 요지는 저기 그 수넴 여인의 직관 하나님의 종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성경을 인도하시니까 전혀 다른 부분을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상에 까버릴 수는 없으니까 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넴 여인이나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엘리사가 돼버렸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부분들을 전부 엘리사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대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보였는데 전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수넴 여인이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게하시 자기 종 게하시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큰 고통이 마음속에 있지만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한테 달려가서 먼저 가슴에 얹어라 했지만 그 지팡이가 실패하는 부분을 전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놓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은 놀라운 우리의 감춰진 비밀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훤히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와 함께 거주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은 바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모르게 진지 알게 진지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우리가 밖에 나오면 더러운 먼지 뒤집어서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을 때는 회개라는 샤워를 해서 언제나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내 속에 성령사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참 그 인도자의 의뢰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성령님과 기름 부음에 대한 내 간증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질병이 있으신 분과 문제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